타이완의 성산이라 불리는 아리산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 갑자기 산을 뒤덮은 구름의 바다, 운해가 펼쳐집니다. 와, 오늘 제가 진짜 운이 좋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일출도 보고 이렇게 멋진 운해도 보고, 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인 것 같아요. 와, 마치 구름 위에 산이 떠 있는 듯한데요, 정말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산의 운해가 눈앞에서 춤을 추며 흘러갑니다. 다시 기차를 기다립니다. 아리산에 살았던 특별한 부족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 저는 이제 이 아리산의 주인이었던 이 쩌우족을 만나러 다시 열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길 옆으로 무성한 나무들이 빽빽히 서 있습니다. 이 고산 열차는 일제강점기에 목재를 강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00년이 넘은 열차가 1000년이 넘은 고목들 사이로 산을 오르내립니다. 나무를 베어가기 위해 만들었던 열차가 이제는 나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달립니다. 산비탈을 따라 차밭이 쭉 이어집니다. 그 차밭 아래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쩌우족 문화마을입니다. 이곳은 쩌우족 문화마을입니다. 예전에 쩌우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기 전통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에이, 니하오! 니하오. 총 한국 라이더. 这是我们周族的服装，那这是女生的，待会进去还可以看到男生的服装。那这个呢是代表彩虹的意思。哇，这里很真的很漂亮。那待会会帮你祈福哦。哦，真的吗？就是欢迎你好。你好。你好。来，我们现站在这个绿色垫子上面哈。啊，是吗？那接下来呢，我们前方这位勇士。 会为各位做一个祈福的仪式。那这个祈福仪式呢，是我们周族人欢迎客人来的一个方式。那也是祝福各位在接下来这趟旅程里面能够平安顺利。嗯，好，谢谢。 머리에 꽂은 깃털을 보고 한눈에 사냥 부족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원주민 복장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시네요.
왔소. 여기요 왔소. 와, 분위기가 굉장히 경건하네요. 어. 실송기 워더마? 아, 튼더마. 와, 씨씨. 간단한 환영 인사 후 마을을 둘러봅니다. 아리산을 터전 삼아 살던 쩌우족은 일본군의 점령과 함께 숲이 파괴되면서 근거지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사라져가는 쩌우족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그들의 문화와 생활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마을 한쪽의 공연장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쩌우족의 노래와 춤이 펼쳐지는데요. 이 노래와 춤은 과거 남자들이 사냥에 나가기 전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의미로 온 부족민들이 모여서 췄던 춤이라고 합니다. 절도 있는 춤 사이에서 사냥 부족의 힘과 박력이 느껴집니다. 算是一种传承，就是周族呢是狩猎的生活。那么，为了延续狩猎的这种勇猛的精神呢，就用了一首歌，把所有狩猎的这个技巧呢融入在这个歌里，让观众能够看到周族的狩猎的文化。 그 옛날 용맹을 떨치던 쩌우족. 지금은 아리산 산기슭에서 찻잎을 키우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이곳 우롱차는 향이 그윽하고 맛이 깊어 타이완 최고의 명차로 꼽힙니다. 오. 이거. 이거 뭐 송기니? 차밭을 봤으니 이제 차 맛을 봐야겠죠? 맛과 향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리산 우롱차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롱차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요. 와우. 아, 이렇게 차를 비운 다음에 손으로 이 찻잔의 따뜻함을 느끼고 이렇게 향을 맡는 거라고 하거든요. 진짜로 향이 나요.
아, 정말 맛이 정말 깊네요. 아. 와. 바이바이. 좋은 차 한 잔 대접받고 마을을 떠납니다. 바이바이. 이곳에 특별한 쪼우족이 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와, 멋지다. 아,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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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우족 부부는 도시로 나갔다가 부족의 터전인 아리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쪼우족 전통 방식으로 손수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집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게스트하우스까지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지금 이렇게 옛날식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셨는데 정말 이곳에서 잔다면 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사냥 부족에게 고기가 빠질 순 없겠죠? 도시미 치즈 좋아도마. 와, 친구 말. 아. 와. 쪼우족 부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28년 전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我们是二十八年前回来，然后结婚了，然后就经营乌龙茶，阿里山有名的乌龙茶，啊，经营几年之后，二十年前台湾有一个台风叫做赫伯台风，啊，就很厉害，啊，这个把我跟我太太刚结婚一起盖的房子，土石流冲到家里面，就开始盖，那因为我好几个小孩，我想说多盖几个房子，将来他们一个人一栋，啊。 어느새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이게 손으로 써서 바로 직접 먹으라고 하네요. 아, 왜냐면 원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먹으라고 하시네요. 非常好吃。 와, 진짜 맛있네요. 이곳을 찾은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아, 다 이브가 있었어요. 이 안에 와사비를 왕창 묻혀주셨어요. 와, 이거 먹었는데 계속 주시고 여기 되게 장난기가 많으셔서 계속 와사비를 왕창 묻혀서 주세요. 아, 이게 거절을 못해서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와. 이번엔 쪼우족의 전통떡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몇 번 찌으니 금방 찰기가 생깁니다. 쪼우족의 마지
地瓜蒸熟之后再做成麻吉。哦，勇士，喂哈，哇哈，예, 저도 지금 네, 쪼죽이 어떻게 떡을 만드는지 배웠거든요. 저도 전통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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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 찍어 하야우 담아, 하야우 담아. 아, 네, 앞으로 9분이나 더 해야 된다고 하네요. 와, 쪼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와, 하. 하하하! 아, 니 너무너무 빵 먹어. 오, 시험 니도 빵 먹어. 아, 니 시시 봐, 지금. 쭈빙 来了. 这个是我们从台南的朋友. 이렇게 쪼우족의 전통 문화도 체험하고 즐거운 추억도 남깁니다. 떡이 완성되자 젓가락에 떡을 돌돌 맙니다. 그리고 설탕을 묻히는데요. 쪼우족이 먹던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반드시 흙 설탕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 입에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고구마를 넣은 쫄깃한 떡에 달콤한 설탕까지 발랐으니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만 보면 무슨 군것질하는 것 같은데 완전 영양식입니다. 最重要就是口水不要喷上去。 아까 고생 많았어요. 니 짠 싱쿨러. 함께 먹고 이야기하다 보니 금방 친해집니다. 새해 일출과 장엄한 운해, 특별한 인연까지 만날 수 있었던 곳. 이곳은 타이완의 성산 아리산입니다. 어, 뜨거워.